예, 전기차 시대는 뭐 성큼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중근 대표님도 차를 바꾸게 된다면 당연히 전기차를 고려한다고 하셨는데요.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뭐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얼마나 빨리 급속 충전하느냐가 관심사인데 그걸 넘어서 배터리 교환 방식 얘기가 많이 얘기됩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오늘 배터리 교환 방식 산업 이야기 또 기업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배터리가 이제 굉장히 무겁잖아요. 네네. 그죠? 우리 뭐 건전지 배터리 갈아 끼는 것처럼 갈아 끼는 건 아닌데, 네. 배터리 차체 밑에 있는 배터리를 교환한다. 이게 어떤 방식입니까? 네, 일단은 그 배터리가 보시게 되면은 배터리 모듈들이 이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한 130kg 정도, 보통 65kW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거 한다 그러면 거의 200kg 이상 되는 그런 배터리 그 뭐 팩들이 이제 한마디로 딱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럼 네. 이것들을 이제 바로 그 차 밑에 있던 기계를 가지고서 스테이션에서 이 기존에 있던 배터리를 뽑아내고 완충이 된 새로운 그 배터리를 집어넣는, 그래서 그대로 바로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보다 교환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가 이제 기존에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서는 완전히 완충되어 있는 배터리를 그냥 갈아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짧다는 거죠.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이제 보통 이 중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 니오 같은 경우는 이제 5분 이내에 그 운전자가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했을 때 고속 충전이 보통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거에 비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빠르게 이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이거 말고 좋은 점 뭐냐면은 안정적으로 완충이 되어 있는 배터리를 스테이션에만 들어가면 상시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이미 충전해 놓은 배터리를 탁 갈아 끼우면 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저가 만약에 저라고 하면 왜 내 배터리 가져갔어? 새 배터리 갈아 낀 게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배터리 교환 방식에 넘어와야 될 산들은 문제는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이제 가장 큰 게 역시 충전기도 처음에 이 충전하는 네. 그 아댑터, 커넥터 방식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이제 이런 배터리 수압도 역시 호환성하고 이 배터리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그 가격이 충전한 단자, 요 규격이 회사마다 각기 중구난방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렇겠네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기준을 맞춰 가지고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충전 이 스테이션을 구축하는 비용이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게, 이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충전기는 충전소는 충전기만 달면 되는 데 비해서 배터리 스테이션은 배터리를 저장하는 공간, 그다음에 이거를 이동해 가지고 장착하는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훨씬 더 높게 들어가는 게 일단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보여주신 이 자료가 이제 코트라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거 EPA에서 그 대체 연료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 건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레벨 2 충전에 쉽게 완속 충전기가 현재 미국에 네. 이만큼 배제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DC로, 즉 직류로 들어가는 급속 충전기가 현재 이만큼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기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비해 가지고 이 배터리 스테이션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또 다른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전기차가 배터리 스테이션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IE라든가 혹은 국제 규격에 맞는 어떤 규격을 적용을 해 가지고 이를 통해 가지고서 완전히 통합된 그런 하나의 표준이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의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과 진전이 있을 텐데 중국이 이쪽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전부터 해가지고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은 일단 북경에서는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한 10km 단위로 해가지고 충전소와 충전 스테이션을 굉장히 촘촘하게 박아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가지고서는 수도권, 쉽게 수도권이 굉장히 큽니다. 거긴 한 반경 한 200km 가까이 되는 게 수도권인데 네. 중국은 이 안에서 이제 그 전기를 아주 원활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전기차를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배터리 수압도 이제 빅3가 이제 있는데, 이 중에서 니오가 현재는 가장 선두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 기술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니오 같은 경우는 배터리 수압 관련해서 거의 1,500여 개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로 인해서 바스, 즉 이제 배터리 구독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업체들이 두 개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얼턴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 자동차가 이제 여기에 또 배터리 구독, 이 배터리 수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여기 나온 대로 보시면은 이제 니오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되면 500번째 배터리 스테이션이 이제 오픈이 되고, 얼턴이 사실은 원래는 선발 주자였습니다. 원래 얼턴이. 예, 근데 중국 기업이에요? 네, 예. 다 이것도 이제 중국 기업입니다. 예. 근데 얼턴이 원래 이제 이 시노팩이랑 연결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런 배터리 수압이라든가 이쪽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이제 그 더 조금 그 자금이 약간 딸렸어요. 오히려 니오보다는. 니오는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쪽으로 그 배터리 스테이션을 가지고 했었는데, 얼턴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술만 가지고 가다가 조금 뒤로 밀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얼턴 같은 경우도 배터리 수압에 관련해서는 거의 한 1,600개 이상의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0초 이내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진짜 초고속으로 이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글쎄요. 지금 이제 급속 충전하면 빠른 거는 뭐 한 30분, 20분에 합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잠깐, 차량 터널에서 세차하듯이 한 5분 정도는 기다릴 자신인데 20초 만에 배터리를 교환한다고요, 얼턴은? 와. 그럼 이 중국에 말씀하신 세계 대표 업체들의 배터리 교환 방식이 다 동일하진 않죠? 동일하진 않고 일단 사이즈도 조금씩 다르고요. 네. 네. 그리고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이 배터리가 일단 플랫폼에서 바닥에 보통 장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차를 스테이션에 세우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바닥에 있는 그 어떤 기구들이 탈착 장비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배터리를 고정하는 브래킷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가지고 네, 배터리를 뽑아내고, 네. 그 다음에 그걸 뺀 다음에 이제 원래 있던 그 배터리를 새 배터리를 갖다가서 다시 끼워 넣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우리 옛날에 핸드폰에서 배터리 갈아 넣듯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니오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그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바로 5분 이내에 교체를 하도록 해놨는데,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을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배터리를 가지고서 했을 때는 이 지리, 특히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지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얼턴이라든가 니오를 쫓아가는 또 다른 그 이 3대의 그 배터리 수압 회사로 다시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게 정말 필요한 그 글로벌 스탠다드라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안 할 리가 없을 텐데, 네. 테슬라 같은 데서도 검토한 바가 있다면서요. 근데 이쪽은 진전이 안 되고 중국 업체들은 치고 나가고 그런 거예요? 네.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2013년도, 그러니까 벌써 8년 전에 이거에 대해서 중국하고도 어느 정도 접촉이 있었고, 테슬라가. 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상당히 그 혁신적으로 보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그 아직 많은 기술이 더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높은 비용이 나왔죠. 일단 건설 비용이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이용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테슬라가 특성이 좀 애플하고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뭐든지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지만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그쵸. 것이 있다 예. 보니까 타협체에 가능하면 이게 배터리 같은 걸 좀 맡기지 않으려는 부분이 컸었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가팩토리 같은 이런 그 자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서는 그 4680 기준으로 그 스탠다드로 된 자체 배터리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이 아마 한다 그래도 자체적인 규격에 맞는 어떤 배터리 수압의 스탠다드를 만들어서까지 이거를 그 다른 외부의 업체에다 맡기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애플은 뭐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만들고 뜯지도 못하겠잖아요. 네. 자기들이 만든 건데 왜 남이 뜯느냐고 네. 아예 막 봉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배터리 교환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어때요? 폐배터리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배터리 네. 교환 방식에 대해서 많이
국내 기업들 얘기는 못 들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 바스 그래가지고 BAS라는 그 배터리 서비스 그래서 이제 구독이라 그러죠. 예.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시범 사업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1월에 상장하는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바스 서비스를 시범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택시 업체들하고 해서 요거를 지금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부문에 대해서도 이제 수소하고 수소차하고 이런 전기차하고 두 가지 그룹이 갈라지는데 생각보다 현대차도 전기차에는 여전히 좀 관심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그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거는 SK 이노베이션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중국에 있는 그 블루스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 하는데 지분을 13%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중국 쪽에 바스 시장을 지금 진출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배터리 스테이션을 이제 아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진행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혹은 이제 아예 그냥 해외에 있는 그 이런 배터리 스테이션에 대해 가지고서도 앞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는데 문제는 국내 이 바스 서비스가 가능하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전형 배터리를 해가지고서는 배터리, 폐 배터리 재생이라든가 이쪽으로 예. 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 아직까지 스테이션형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배터리 구독이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 차지하는 비용이 크니까 제조사에서 그거를 그 비용은 빼고 이제 월 얼마를 받고 예를 들면 네. 수명이 다하면 걷어가고 이제 뭐 이런 유의 구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를 착착 이 교환해서 달리는 이런 방식은 많이 논의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국내에서는요. 네, 아직까지는 네. 거기까지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네. 것이 그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차 일단 충전기는 충전소 같은 경우는 충전기만 딱 놔두면 되지만. 이런 배터리 스테이션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스테이션이 따로 그렇죠. 있어야 되고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충전하는 그 별도의 그 전기 공급 시설, 급전 시설이 또 추가가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탈착 장비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비용 면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스테이션형을 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 교환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얘기 나오다가 그냥 시장의 주도권을 주도적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경쟁력을 좀 잃을 가능성도 또 있네요. 이 배터리 스왑, 교체,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부지 확보가 제일 일선 일순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스테이션 구축에 들어가는 그 급전 설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션 구축에서 이 비용 같은 경우 사실은 배터리 스테이션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상당히 넓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한 개소당 거의 한 9억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무래도 그 비용 부분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약간은 좀 걸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올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뭐 11,000회까지 이제 이런 그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 네. 이렇게 됐을 경우 만약 65kg급 배터리 킬로와트급의 배터리를 월 하루에 1,000회 정도로 고속 충전 혹은 아니면 이제 심야 전력을 이용을 한다 그래도 하루에 거의 한 65메가와트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대규모의 이런 배터리 스테이션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 자체 가지고서 했을 때는 물론 충전할 때는 큰 그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또 그만큼 전력난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배터리 스테이션에서 나오는 배터리들을 뽑아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봤을 때는 친환경 에너지하고 접속을 했을 때는 앞으로 좀 더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시장 관한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배터리 교환 방식의 사업들 중국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국내 관련된 기업들은 이 부분으로 특정화해서 아직 나오는 얘기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배터리 얘기는 앞으로도 뭐 수없이 해야 되니까요. 네. 또 기회를 내서 폐배터리 얘기도 지난번 폐배터리 얘기도 한번 해주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도 다시 이슈가 되면은. 다음번 기회가 있을 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죠. SC 글로벌 센터 김선 교수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